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익스플랜트에서 경매로 받은 레오파드 금을 심어보겠어요. 올 때는 제가 얘가 뿌리가 안 보였었는데 핑크핑크한 실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며칠을 묵혔나 모르겠어요. 가운데 금이 꽂네요. 이 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금 여기 넣고요. 약간 목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기가 편하네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밀착을 하면 굉장히 예쁜 모습의 아이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금이 대세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금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여러 아이 들여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는 심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금방 완성됐어요. 레오파드 금입니다. 다음엔 제가 아껴하는 캔디분 이곳에다가 어떤 아이를 심냐면, 요새 제가 까진 블랙 슈퍼클론이에요. 굉장히 로제트가 이뻐서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통통하고요. 꽃대가 조금 올라오려고 해요. 그리고 뿌리는 아직 없지만 그대로 올려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솜 제거해주고 마사토에 바크 섞인 거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 잘라요. 그리고 참 심기 편하네요. 슈퍼클론 완성입니다. 모자 쓴 캔디 언니 분의 슈퍼클론이시죠? 굉장히 예쁘네요. 슈퍼클론 완성. 다음엔 요아분에다 개구리 말 달린 동물분에 예쁘죠? 요 아이도 익스플랜트에서 제가 경매로 받은 블랙 아이야. 요즘 많이들 갖고 계신데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심어보겠습니다. 뿌리가 조금 길어서 손질을 조금 해주고요. 뿌리를 골고루 펴서 깊이 맞춰 넣어줘요.
어찌나 손끝이 뾰족뾰족한지 손끝이 보시면 알겠어요. 향 밑으로 흙을 다지게 넣어주고 뿌리까지 흙이 잘 접촉이 되겠죠? 물을 주다 보면 흙이 많이 유실돼서요. 물 좀 충분히 넣어주려고 합니다. 넣고 소림마사로 넣고 꼼꼼하게 블랙 다이아 완성입니다. 둥근분에 예쁘게 앉혔어요. 너무 예뻐요. 아, 사랑스러워요. 자, 그 다음엔 도엔도 농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도엔도 롱분, 도엔도 분 좋아해요. 여기다가 라울을 앉히려고 해요. 라울도 몇 아이 있지만 볼 때마다 좀 드리게 되는데 좀 사랑스러운 아이 같아요. 구매 전령사 냉해에도 좀 약한 성질은 있다고 하네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서 흙을 좀 정리하고 뿌리가 이렇게 기네. 굉장히 오래 먹은 아이 같아요. 농장에서 이렇게 긴가? 미처 정리를 못해서 정리를 하고서 자 보자. 화분의 앞모습을 보고 꽃을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안착을 해볼게요. 뿌리를 안 잘라도 되나 모르겠어요. 잠깐 끊어야겠어요. 들어가라. 자, 딱 봐도 멋있는데요. 계단을 피해보려고 하니까 아이들 얼굴이 어그러져서 입구 쪽을 가까이 하고 가자. 벌써 멋있죠? 이렇게 5,000원짜리 같아요. 5,000원 엄청 싸죠? 잘 달궈서
테이블에 올려놔도 굉장히 멋질 것 같네요. 일단은 캠핑장으로 가서 달궈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왔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했어요. 넘쳐나요, 넘쳐나요, 사람이. 들어가자. 네. 나월도 완성했습니다. 노엔도 농부네 심은 나월. 다들 갖고 계시죠? 여기 앞이에요. 아,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은 레오파드 금, 스퍼클론, 블랙다이아 라울 이렇게 예쁜 아이들 심었습니다. 아이들 심어준 모습은 사진으로 올려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